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더 올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연비는 과연 얼마나 나온지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는 자유로와 고속도로를 지정하였습니다. 주행속도는 90에서 100km 사이로 계속해서 주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크루저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노말 모드로 해서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시점에 차량의 연비는 13.2km에서 출발을 하였고 계속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출발 시점에 차량의 총 주행 거리는 1669km였으며 오늘은 최종적으로 1685km까지 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16km 정도 달려서 차량의 연비가 어떤 변화가 보이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와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렇게 막히지 않고 혼잡하지 않고 90km와 100km 사이를 오가면서 노말 모드로 자유스럽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발 시점에 연비가 13.2km가 나왔는데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고속도로나 자유로에서는 연비가 13.8에서 14.6까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연비가 나오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3.9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계속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총 주행 거리는 출발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16km 정도 달리게 되겠습니다. 현재 연비가 14까지 올라갔습니다. 처음 출발 시점보다는 0.8km 정도 더 나온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됩니다. 잘 달리고 있습니다. 도로가 막히지 않고 혼잡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14.1 올라갔습니다. 14.2까지 나왔네요. 차량들이 있긴 하지만은 혼잡한 정체된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균 지속 속도가 90에서 100km를 무난히 달릴 수가 있고 현재 14.3까지 나왔습니다. 혼잡한 도로나 도심 주행에서는 실제 연비가 12km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자유로나 고속도로에서는 연비가 2km 이상이 더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체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현재 14.4 나왔습니다. 연비가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14.5 찍었습니다. 오늘 주행하게 되는 총 거리는 16km입니다. 현재 14.6까지 올라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유로나 고속도로에서 정체 구간이 없다면은 평균적으로 10km 이상을 달려버리면은 14.6km까지 나오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다시 14.7까지 올라갔습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해진 속도 90에서 100km를 막힘 없이 정체 구간 없이 계속 달리다 보니까 연비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14.8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달리면서 한 번도 정체 구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비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시속 90km 정도 달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14.9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연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15를 찍었습니다. 오늘은 혼잡한 도심 도로를 피해서 자유로와 고속도로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운전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노말 모드로 주행을 합니다. 총 주행 거리는 16km가 되겠으며 출발 시점의 연비가 이미 13.2km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15를 넘었습니다. 현재 15.2까지 나왔습니다. 끝없이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가네요. 16km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160km를 달리면은 어디까지 갈까요? 자유로는 그렇게 160km까지 달릴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거리가 짧죠. 현재 15.3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점수를 보는 듯 합니다. 사실 이거는 리터당 차량의 주행 거리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숫자가 높으면 좋겠죠.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15.4 찍었습니다. 좋네요. 이미 예상했던 구간을 이미 찍었습니다. 15 이상을 찍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보겠습니다. 15.5 찍었습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주행을 하면 할수록 연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행을 해야 좋아지네요, 이게. 좋습니다. 어디까지나 16km만 오늘 테스트하는 겁니다. 운전은 일반 노멀 모드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와 자유로입니다. 규정속도, 제한속도는 100km 이내에서 주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90에서 100km 사이를 차량이 일반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15.6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출발 시점에 13.2km였으니까 현재 출발 시점과의 차이점이 2.4km나 납니다. 굉장히 많이 나네요. 지금 달려야 하는 시간은 채 3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최종 마지막을 사실은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씩 올라가는 시점의 시간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15.7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좋아집니다. 연비가 아주 좋네요. 자유로나 고속도로에서 정체 구간 없이 막힘 없이 차가 쭉 주행을 했을 때는 이렇게 연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15.8까지 나왔습니다.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단은 주행 속도를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90에서 100km 사이를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태까지 한 번 더 정체 구간이 없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15.9 찍었습니다. 16 넘나요? 15.9까지 저번에 찍었을 때 최고점이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숫자를 보여주는지를 테스트하겠습니다. 장장 16km입니다. 그렇게 멀지는 않은 기간이지만은 16 찍었습니다.
아, 16km에 16을 찍었습니다. 오늘 총 주행 거리는 16km입니다. 그리고 연비가 현재 리터당 16km가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숫자입니다. 15.9까지는 봤었는데 오늘 처음 16까지 찍는 것을 봤습니다. 아, 계속해서 운전을 하면 할수록, 주행을 하면 할수록 올라가네요. 16.1까지 찍었습니다. 계속해서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테스트할 때는 또 다른 신기록을 세우지 않나 하는 생각이 오늘 들게 해줍니다. 아, 계속해서 좋아졌습니다. 차를 더 운행을 하면은 더 좋아지겠지만 오늘은 설정된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만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6.1 찍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숫자인가요? 더 올라가는 숫자가 나오나요? 마지막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16.2 나왔습니다. 오늘 16km 주행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6.2까지 연비가 나왔습니다.